3D CAD. Ver 2015 6.0 AutoCAD Inventor Course. Inventor Lectures version 6.0 was finally released in August. Adjuster unit 6 components. Top plate unit 7 1 component. Spring archive and coordinator foot component. Well, look at the components assembled. Let's look at the components. The following is a roller assy. The subcomponents is the bearing stopper. Roller assy is Loctite as a component of the following. It's a lock washers and lock nuts. Roller assy is finally separated. Roller shift exits from bearing housing. Components are the roller assy and socket bolts. The components are the bearing end cover and bearing housing. Here is the remaining part number 1 components. Now repeat. Look carefully. Here is a components coordinator bracing and hex bolts. You have to look the front plate and front floor flat. Let the other side. The following is fixed roller assy on the rear plate. Let's carefully again. This is a bolt for fixing the main bracket of the motor assy. It is a subcomponent for the power transmission gear. The power block and the set screw is loose. That is the bolts to fixing the motor assy. Motor is finally separated from the main bracket. The finally SAMS M8X25 is removed. You would seem a power transmission gear and roller assy, let only the top the idler. Component shaft and MSGA3-40 has been bolted. MSGA3-40 the will finally be removed. It shows a complete separate appearance. Would seem the power transmission gear. In addition, transmission gear has been fixed to the lock nut and washer, key has been fixed for spur gears and shaft. Now, all of the subcomponents are listed. You can see the rear plate and rear floor flat. It was a preview of the content to practice. Soon, the class will progress. Thank you very much. Exact 평면을 베이스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침. 들어왔죠?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 평면과 여기입니다. 358mm입니다. 1평면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58mm를 입력하겠습니다. 더블클릭 값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R 값이죠.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이 R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위치가 좀 그런데요. 여기 남겠습니다. 자, 이 R 값은 임시 X축 값으로 제로로 가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로.
이 R값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 트라이스크린 복사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 값은 선택해서 좀 바꾸겠습니다. 값으로 바꾸고 좀 어둡게 바꾸겠습니다. 선 종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센터 배치 시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많이 유리합니다. 작업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프론트 한번. 지금 나머지 스케치들은 가이선 끄겠습니다. 이 평면도 가이선 꺼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프론트 평면 이 위치에 있는데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8m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922mm인데요. 조금 옮기겠습니다. 플러스 해야 되겠죠? 300, 마이너스 922 해야 되나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스케치가 좀 멀리 있는데, 그죠?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좀 가까이 갔네요, 그죠? 조금 더 가까이 보내야 되겠습니다. 프론트 300인데요. 프론트 엔드에 플러스 100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100. 좀더 가까이 갔는데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네요. 더블 클릭. 프론트죠. 각 복사하겠습니다. 프론트가 여기인데요. 우선 이 부분 나눌까요? 네, 나누겠습니다. 자, 프론트 복사하겠습니다. 프론트 평면에 붙여넣습니다. R 스케치 복사합니다. R도 좀 멀리 있는데요. 그죠? 한번 볼까요? R값 158mm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네거티브 158좀 가까이 갔죠? 복사하겠습니다. R 평면입니다. 그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부품은 001번인데요. 이 부품입니다. 알비클릭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블록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삭제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나머지들은 부품들인데요. 이 블록 가시면 끄겠습니다. 일반 스케치죠. 지우겠습니다. 분해하겠습니다. 우측 면담 보겠습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R 스케치 가시성 꺼놓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있죠? 뭐 지우셔도 되고 남겨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워볼까요? 형식 표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 네,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합니다. 구성. 이 부분은 윤곽선으로 바꿉니다. 수평선 하나 생성합니다. 알비클릭 취소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셀렉터, ISO로 보겠습니다. 작성 패널로부터 회전, 닫힌 프로파일, 셀렉터 합니다. 축, 셀렉터, 확인합니다. 회전 PCR에 스케치 7, 가시성 켭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를 참조했던 R 평면입니다. 그죠? 이 평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mm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켜놔 볼까요? 3D 모형, 수정, 수정, 드래그해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까요? 수정 패널, 본체 이동 있습니다. 알비클릭, 주 패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제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장된 패널로 이동하고, 면 삭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줄이려고 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한번 켜놓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이 정도 놔놓겠습니다. 본체 이동, 셀렉트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200 적용, 종료하겠습니다. 면 셀렉터, 정면도 보겠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홈을 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죠? 지금 프론트에 보면
전체가 지금 배치가 안 됐죠? 지금 다른 부품을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부품이 하나 빠졌네요. 그죠? 카피해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부품 하나 누락됐습니다. 누락된 부품이 있네요. 06, 01인데, 여기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이 하나 빠졌습니다. F8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저희가 요번에 지금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부품 볼까요? 이 부품은 여기 있는 이 부품입니다. 카피해 보겠습니다. 기준점. 하겠습니다. F8. 한번 좀 이동해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탭이 나 있는데 이 블록에는 포함이 안돼 있네요. 그죠? 이 부분 지금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카피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